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팟캐스트 신과 함께 93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프로고요. 김프로입니다. 그리고 정프로는 없습니다. 생업이 있어서. 아무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한민국 가계부채 고발 보고서 2탄 이어가겠습니다. 서영수 애널리스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기업증권 서영수.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예, 일주일 만에 상당히 많은 호응이 있었어요. 네. 개인적으로도 카톡 많이 받으셨을걸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 게시판에서도 아주 뜨거운 토론이 뜨거운 토론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약간 헤비한 주제였다. 여전히 사실상 가계부채를 건드리긴 했으나 결국은 부동산과 관련한 이슈로 이어지다 보니까 뜨거운 아주 감자가 돼서 이 프로는 이번에도 적폐의 편에 섰다. 되게 많이 혼났고요. 부동산 내가 알기로 없거든 저 아저씨가. 뭐 집이 한 채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뭐 대출 많이 끼고 뭐 그게 저렴한. 내가 잘 알 내가 모르고 있는 게 있냐? 대한민국 땅이 다 제 땅입니다. 저런 식으로 구렁이 담나마이 하다 보니까 20채설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우리는 그 작년부터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20년 동안 하나프 다운제 삽니다. 집은 한 채 이상 가져본 적이 딱 명확하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 집 문제에 관한 아주 자유로운 리베로 같은 입장입니다. 저도 자유로워요. 자유로우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는 거죠. 사실은 집이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집이 없으면 이제 무주택자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또 반대로 집이 있거나 여러 채가 있으면 유주택자 중심으로 정책이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할 때 사실 가계부채 얘기도 하고 그럴 때 이제 절대 금리에 대한 얘기를 일부 했어요. 그러면서 약간 이제 정부 스탠스의 그 인사에 관련된 얘기도 좀 모호하게 하면서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의 스탠스는 확실히 좀 바뀐 것 같다. 앞으로도 그게 계속된다면 사실은 그 함의는 시중에 집을 살 수 있는 돈의 공급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마침 오늘 팽팽했던 그렇죠. 전망을 깨고 금리 인하를 했네요. 그렇죠. 현 정책 당국자가 유지되면 아마 당분간은 완화적 기조는 유지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그 됩니다. 정책 당국자라는 건 이주일 총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보다는 사실 정부 사이드 정부 사이드에서 보시면 정부 사이드의 경제부총리 등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 실장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겠죠. 금리를 전반적으로 내리는 쪽으로 당분간은 완화적 기조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매크로 하신 분들이 보는 이제 금리 인하 금리론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실 텐데 저희 이제 은행 쪽에서 보는 시각은 약간 좀 달라요. 저희는 이제 바텀업에서 이제 쭉 매크로를 보는 입장인데 왜냐하면은 매크로 쪽에서 보시는 분들은 사실 실물 중심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고 좀 미국 중심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미국은 알다시피 자본시장 중심의 경제체제인 반면 한국은 은행 중심의 경제체제입니다. 차트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이게 뭐냐면은 국내에서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간접금융과 직접금융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간접금융의 비중과 직접금융의 비중을 저희가 이제 표로 잘 정리한 겁니다. 보시면 한국의 경우에는 간접금융 비중이 2014, 15, 16, 17, 18, 19 쭉 보시면 약간씩 떨어지긴 하지만 계속 3분의 2 이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간접금융이 저게 쉬운 말로 하면 대출이죠? 예, 그렇죠. 은행 대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은행 대출 중심의 그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거는 은행에게 무언가를 하라는 액션이라는 거지 자본시장에서 무언가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처럼. 그게 저희가 보고 있는 시각이 다른 매크로 애널리스트와의 차이점이에요. 근데 미국은 직접 금융 비중이 그만큼 높으니까 연준에서 금리를 낮추면 야 이거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그 회사채 발행이 원활해지고 주식의 증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주가가 오르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렇죠.
증자가 활성화돼서 주가 오르면 약간 어폐가 있네. 예,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데 한국은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은행에 장단기 원래는 장단기 축소를 장단기 금리차 축소를 통해서 은행의 대출을 유도하는 게 일반적인 논리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장단기 금리차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은행의 경우에는 요즘에는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것보다는 기준금리를 떨어뜨리면 은행의 마진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전에 말씀드렸듯이 피가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대출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던데요? 금리 낮추니까 대출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DLS를 늘리던데. 수수료를 높이던데. 네, 수수료를 높이던데. 실제 지난 차트에서 봐야 되겠다. 아니, 난 심각하게 얘기했던 게. 어떻게 한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은행 담당 아니십니까, 지금? 갑자기 4천으로 빠졌습니다. 예, 실제 2019년 8월 달에 은행의 대출 순증액은 10.1조 원을 기록했고 가계 대출하고 소액을 포함했을 경우에 예, 10.1조 원을 기록했고요. 이건 2016년 이후 가장 많은 순증액을 기록한 금액이에요. 네. 금리 인하 이후에? 네. 그래서 실제 이거는 아주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최근에 정부가 규제했던 DSR 같은 그런 규제가 아무래도 예, 이 금리 인하 이후에 예. 좀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예. 대출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는 예. 은행의 대출을 늘리는데 예, 많이 작용한다.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 효과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출 증가와 두 번째는 차주의 채무 상환 능력을 개선시키는 그런 효과.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미 대출받은 분들은 그렇죠. 이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연체율을 떨어뜨리는 건데 한국의 은행들의 연체율은 이미 거의 0% 수준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 효과는 없습니다. 예. 따라서 오히려 이 부분보다는 사실상 대출을 늘려서 예. 경기를 부양하는 예. 이 효과가 사실 제일 크다. 원래 그러려고 예. 기준금리 내리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경기 부양의 전통적인 논리에 따르면 금리를 인하해서 대출을 늘리고 이에 예. 따라서 이제 경기가 좋아지는 이런 것들을 많이 기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금들은 보통은 한국의 경우에는 제조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 제조업의 연강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제조업 쪽으로 자금이 흘러가기를 많이 기대하는 거죠. 예. 그런데 보시면 국내 은행들은 예, 제조업 쪽보다는 부동산 임대업 쪽, 그 다음에 아까 보았듯이 가계대출 중심으로 대출을 네. 늘려왔던 거죠. 또 하나 재미있는 차트는 이게 이제 과거의 설비투자 증가율과 그리고 이게 중기 중소기업의 시설대출 증가율인데요. 네. 중소기업의 시설대출 증가율은 10%와 넘는 굉장히 양호한 증가율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설비투자는 정작 예, 이게 시설 자금에도 불구하고 정작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거죠. 그 뭐예요? 저렇게 대출을 해가지고 실제로 시설 안 했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임대업 대출로 나가는 것들이 시설 자금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 그 요약해 보면 금리를 계속 내려왔는데 제조업의 설비 투자나 제조업 쪽으로 그 대출이 좀 나가서. 네. 거기서 뭔가 생산도 더 이루어지고 고용도 늘어나고 하기를 바라고 있으나 예. 우리는 대출 금리를 기준 금리를 낮춰놨더니 부동산 쪽으로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다 그런 지적이신 거죠? 그렇죠, 예.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 이제 금리라는 부동산 시장을 충분히 자극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예. 정부가 DSR 등 뭐 대출 규제를 견고하게 한들 그게 그렇죠. 별무 소득이었다. 그렇죠. 예, 근본적으로 그래서 안 했으면 더 많이 늘었겠죠. 금리 인하의 효과는 네. 오히려 부작용만 클 수밖에 없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네. 이 차트 하나 더 보드릴게요. 예, 재밌는 차트인데 이자 보상 배율 1배 미만 산업별 비중이라는 차트가 있습니다. 예. 예. 차트 보시면은 주요 섹터별로 쭉 나오잖아요. 물론 예. 이제 숙박 음식, 부동산 예 이런 쪽들이 많이 높지만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게 저거죠. 그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내냐 못 내냐. 그렇죠. 예, 네.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내면 1배가 되는 거고요. 그 밑으로 가면은 못 내고 있다는. 못 내는 게
숙박 음식에서는 반 이상이네. 그렇죠. 예. 심각하구만. 예. 부동산도 거의 절반이 넘죠. 예. 예. 포인트는 뭐냐면 예. 연체율은 우리나라의 기업 대출 연체율이 0.5%밖에 안 되는데 예. 지금 이자 보상 배율 미만 1배 미만이 평균이 30%이고요. 어떻게 그게 3년 연속 1배 미만인 경우가 예. 예, 대출 기준으로는 15%예요. 그분들은 어떻게 갚고 있어요? 근데 연체가 그렇게 낮을 수가 있어요? 무슨 돈으로 갚고 있어요? 그러니까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데 예. 그럼 훔쳐오나요? 아니면 어떻게 대출 받아서 갚나요? 우선은 금리를 인하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네. 이자 부담이 줄어들죠. 첫 번째는요. 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를 낮추게 되면 은행이 대출을 계속 완화적 대출 태도를 유지한다고 했죠. 아, 돌려막기가 가능하다? 그렇죠. 예. 결국에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금리를 계속 인하하게 되면 이런 한계 기업, 우리 쉽게 하면 좀비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기업들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니 예. 계속 과열 경쟁, 그다음에 공급 과잉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요. 예, 그게 거꾸로 더 전반적인 경기 침체, 예,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예. 전반적인 투자 수익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게 거꾸로 다시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예, 그러네요. 예, 그래서 다시 또 기준금리를 낮추는 거죠. 예, 그야말로 이게 악순환의 악순환의 악순환인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예. 낮췄는데 장사 안 된다는 얘기는 계속 더 확산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이라든지 좀비 기업들은 계속 살아 있으니까. 그렇네. 차라리 그럴 거면 예. 금리를 올려서 그렇죠. 빨리 망하게 하고 예. 빨리 망하면 그 가게 통통 이제 빌 테니까 예. 임대료도 내려가고 그렇죠. 경쟁이 좀 덜하고 빠릿빠릿한 분들이 다시금 저기서 싼 임대료에 치고 들어가서 새로운 장사를 시작하고 네. 그럼 사람들은 야 여기 맛집 생겼네 그러면서 또 먹기 시작하고 그렇죠. 빨리빨리 구조조정하고 안 될 분들은 털어내야 된다는 그런 논리도 있더라고요, 정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영업을 예를 들면 자영업이 많이들 어렵다고 하잖아요. 어려운 이유를 이제 많은 사람들은 경기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경기가 나빠서 내수가 안 좋아서 자영업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그게 아니에요. 예. 창업이 예. 기존 사업자의 30% 정도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음식점 이런 데 장사 안 되는 산업에 또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30%다? 예, 창업이 음식점 100개 있으면 1년에 30개 생긴다는 거죠? 예, 30개 생기고 30개가 망해요. 보통 예. 3년 좀 더 가면 문 닫는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계속 이런 그래요. 형태의 예. 과열 경쟁이 유지되는 한 예, 자영업은 예, 도저히 수익성이 좋아지기가 살아나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 어떡하죠? 그럼 그러면 예, 다른 형태의 예, 문제 해결책을 내놓아야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이 포인트는 기준금리 인하와 같은 이런 형태의 경제 정책은 현재 한국 경제 시스템에서는 예,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는. 어제 나오셔가지고 그걸 설파하셨으면 이주열 총재가 듣고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금리를 동결합니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참. 현실적으로는 그저께 나오셨어야 됩니다. 사실은 어제 저녁에 다 금리는 결정하거든요. 한국은행에서. 제가 그저께 나와서 얘기해도 안 했을 것 같아서. 금리나 했을 것 같아서. 아니, 농담을 이렇게 다 귀로 받으시네요. 맞아요. 그래서 예. 차라리 이럴 때일수록 빨리 구조조정 할 거 하고 망할 사람 빨리 망하게 해서 그렇죠. 빨리 시작하는 게 낫다. 예, 제가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금리 인하의 역설이라는 거가 예. 이게 사실 심각한 얘기예요. 경제가 심각한 지경이다라는 얘기지. 이거를 다시 뭐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예. 이제 데이터로 한번 그렇죠. 예, 다시 한번 볼까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우리 전문 용어로는 듀폰 어널리시스를 해가지고 네. 예, 이게 총 자산 대비 예, 수익률들 또 비용률을 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비교한 거예요. 미국 은행의 평균이고요. 네. 이거는 이제 소형 은행, 네. 이거는 중형 은행,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은행의 평균. 네. 다 다이다이로 예, 비교해가지고 애플 테플로 네. 비교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예, 보시면 미국의 은행들의 이 운용 수익률이 지금 5.27%이고요. 네. NIM이 3.37%이에요. 순이자 마진이죠. 예, 예. 순이자 마진 3.37%인 반면에 국내은행은 2.24이고요. NIM이? 예, NIM이. 그리고 소형은행은 오히려 보면은 3.93으로 더 높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미국에? 해서, 예, 미국의 경우에. 예. 그렇다고 해서 이 미국의 소형은행들이
뭐 한국처럼 저축은행과 같이 서프라임을 한다 이게 아니에요. 순수하게 주택담보대출과 그 다음에 SBA론이라고 해서 중소기업 대출 그렇죠. 있죠? 예, 보증대출 이런 것들을 국내 상업은행, 미국 상업은행과 대형은행과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영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 마진을 유지한다는 점이에요. 예. 예. 저 NIM이라는 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예대 마진에서 네. 은행의 운영비 뺀 거 그렇죠. 거의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예. 이렇게 높을 수 있는 거는 평균 운용 수익률이 보시면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죠? 5%대 초중반. 예. 여기에는 이제 비이자 부분도 포함되긴 하지만 비이자를 대부분, 빼더라도 대부분 예대 마진이겠네요. 예, 대략 4% 정도 나오니까요. 예, 한국과 비교한다라면 대략 1.5%포인트 이상 높아요. 예, 대출금리가 그만큼 높다는 얘기고요. 높은 대출금리가 오히려 미국의 내부적인 내부의 기업들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는 점이죠. 저도 그래서 항상 저런 데이터를 보면 네. 제가 은행장이면 야 조금만 좀 싸게 해라. 우리 어차피 마진이 여유가 있으니 예대 마진 5%씩 나오니까 한 예대 마진 4%만 보고 그 대신 대출 늘리자. 그러면서 서서히 낮아질 것 같은데 예대 마진이. 미국의 은행들은 어떻게 저렇게 반대인 거예요. 강한 예대 마진을 예, 계속 유지하죠? 과거에 2008년 금융위기에 한국처럼 이렇게 과열 경쟁을 하다 결국엔 위기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반대의 관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로스는 줄이는 대신 성장은 줄이는 대신 이익은. 대신 마진은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거죠. 금융회사들이 그렇죠. 이게 이 자영업과는 특히 이제 이 중소은행들은 대부분 대출 한 60% 70%가 다 자영업 대출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커뮤니티 뱅크라고 합니다. 맞아. 지역은행들. 예, 지역은행들. 네. 그 은행들의 경우에 대부분 다 그 해당 지역에 자영업, 예, 우리 음식점이나 도서업 이런 데 대출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대출을 할 때 대출 자격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최소한 2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 영업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아무래도 이 새롭게 창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자영업과 한국의 자영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창업의 차이예요. 창업의 숫자의 차이, 창업률의 차이인 거예요. 통상은 미국이 창업하기 훨씬 좋은 나라라고 그러고 한국 창업해가지고 뭐 하는데 굉장히 힘든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특정 이제 스타트업 기업에 해당되는 부분들만 자영업 창업은 거고요. 예, 전통적인 자영업이나 전통적인 산업의 경우에는 그런 산업들은 대부분 은행 중심의 예, 자금 조달 구조를 갖고 있는데 네, 이 경우에는 철저하게 은행이 예, 어떤 이런 대출을 컨트롤 하면서 경쟁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대출을 잘 안 해준다? 대출 잘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자영업자들만 대출을 받아서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네. 예. 그렇겠죠. 아무나 안 한다고요. 우리처럼 예, 은퇴하면 다 자영업을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야 뭐 처음 시작할 예. 때 아예 대출을 못 받죠. 그냥 다 쌈짓돈으로 시작하죠. 퇴직금으로 시작하든가. 그래도 우리는 대출을 창업할 때 네. 집담보를 해서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자영업을 하는 게 일반적인 거고요. 그게 쌈짓돈이죠. 네. 근데 이제 미국은 그러게 안 되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건 저는 100% 우리 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미국에서 이렇게 뭐 우리 한국으로 치면 뭐 식당을 한다든지 뭐 이 그 로드샵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무슨 가게를 하면은 우리는 그거 뭐 합니까? 아, 장사해요, 가게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 이 사람 장사도 안 될 때 힘들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에서 제가 어디에 제 가게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놀라면서 you have your own business? 이렇게 물어보는 케이스 굉장히 많아요. 장사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왜냐하면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쌈짓돈이 있거나 아니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라는 얘기거든. 아무튼 프로피터블 하다는 거니까. 아니 프로피터블하고 관계없어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창업을 할 수 있는 뭔가 쌈짓돈이든 대출을 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굉장히 허들이 있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돈이 목돈도 없을 뿐들 미국 사람 목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목돈을 그러면 그 가게 뭐 이렇게 처음에 수당 넣고 뭐 보증금 넣고 뭐 이렇게 할라 인테리어 하려면 적어도 10만 불 있었어야 될 텐데 이렇게 유치해서 가게 돼 10만 불의 근원에 대해서
내가 모았던지 아니면 은행에 대출을 받았던지 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엄청 리스펙트 하는 거지. 와우, 너 네 비즈니스가 있어? 이런. 여기에 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한 5년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초보 자영업자가 전체 자영업의 50% 넘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대부분 다 1, 2년, 2, 3년이네 다 예, 폐업을 접고.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가고 있는 게 예, 우리나라 자영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사실 그게 시작이에요. 예, 이 시작은 사실 예, 첫 번째로는 은행에서 시작된 거고요. 예, 은행이 예, 은행의 시스템 자체가 대출을 우선 늘린다 중심으로 늘리는 것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예, 형태 그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이제 다시 말하면 대출 금리를 꼭 낮춰줘야 된다. 예, 이런 형태의 예, 어떤 일종의 인식들이 예, 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예, 그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는 미스테리가 있었어요. 예, 예. 예전에 한 3, 4년 좀 전 지난 일입니다. 미국이 이제 처음에 제로 금리 처음 들어갈 때, 야 저도 저 나라는 제로 금리가 기준 금리가 제로 금리면 집 살 때 대출은 거의 한 1%의 대출을 받겠구나.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대출 금리 한 5% 될 때였던 그치. 기억이 있어서 그럼 다들 집 사겠네 싶어서 알아봤더니 제로 금리인데도 대출 금리는 4.몇%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유지되죠? 저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미국의 은행감독원이 야 4% 이하로는 그 누구라도 대출해 주지 마 이렇게 하는 건지 내버려 두면 은행들끼리 경쟁을 하면서 최대한의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그것도 단기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적절한 가격을 찾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야, 한 2.5만 하면 다 몰려온다. 근데 2.5도 우리가 남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더 대출해 주자. 굳이 4% 유지하지 말고 그런 결정이 당연히 경영진에서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대출 금리 경쟁들 하고 막 깎아주고 그렇잖아요. 근데 미국은 어떻게 은행들이 그런 경쟁을 안 하면서 심지어는 자영업자들한테 막 대출해 주는 것도 아니니까 대출 고객 숫자도 많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라면 한 명이라도 더 대출을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은행원들 마음에 가득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엄격한 금리, 높은 금리 자율 규제가 되냐 이거 유지가 되죠? 그게 네. 그게 핵심인데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가장 큰 거는 시장의 어떤 그런 합의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2008년 금융 위기를 겪은 이후에 어느 정도 모든 시장 참가자들이 높은 대출 금리를 부담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큰 불만이 이제는 없는 거죠. 예, 그 부분이 이제 제일 제가 보기엔 큰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예금을 들었는데 예금 같은 경우에 이자를 거의 못 받는 예, 무원가 예금을 예, 뭐 체이스 같은 경우에는 1,500불 이상을 안 들면은 한 달에 피내죠, 피. 예, 15불씩 내야 된단 말이에요. 예, 맞아요. 우리나라에 돈은 150만 원, 200만 원 돈을 통장 발행도 안 해줘요. 예, 유지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반대잖아요. 예, 근데 이자는커녕 수수료를 내야 되는 예, 그거에 대해서 예, 굉장히 불만을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가질 수 있잖아요. 예, 더군다나 미국은 책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책도 다 돈 내서 해야 되는 거고 책을 이제 A한테 B에게 돈을 이제 송금을 할 때도 책으로 송금을 하는데 보통 은행이 다르면은 일주일 정도 예, 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기본적으로 나의 잔고에 일정 수준의 자금이 있어야 예, 되죠. 무언가성으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은 안정적인 자금을 예,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은행의 유동성이 굉장히 안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재원으로 예, 대출을 또 해주는 거고요. 예. 대출을 해주는데 대출도 결코 낮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대출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라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얘기할 텐데 오히려 이거를 대출을 높게 받은 게 오히려 경쟁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소비자들이 예. 그런 자각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뭔가 이상한 게 있어. 그런데 아까 2%가 얘기한 4% 그게 4%였는지 네. 모르겠지만 그거는 뭐 모기지 금리라는 게 국채 10년짜리에 대부분 연동하니까 지금 미국채 금리 10년짜리가 1.5, 1.6 뭐 이 정도 레벨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내가 볼 때 한 3% 안 했겠어? 그러니까 뭐 당연히 플러스 스프레드 하면 대체로 실세금리 반영일 거고. 가산금리는 우리나라랑 비슷하다. 그렇죠. 지금 모기지가 4% 정도 나오니까요. 예. 네. 예. 거기에다가 플러스 보통 또 중개할 때. 요즘 모기지 4%예요, 요즘도? 예, 요즘에 네. 4%고요. 거기에 보통 150BP를 또 중개수를 또 내야 돼요. 예. 은행 대출 중개? 예. 그래서 보통 모기지 브로커들이 이제 모기지를 하기 때문에 그걸 또 수수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어서 한국에 뭐 2.34까지 주택담보대출이 내려왔는데 그것과 비교한다라면 현저히 낮은 거죠. 현저히 높은 아니, 거죠. 현저히 높은 거죠. 네. 제가 잘못 말했네요. 예,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금융회사로부터 금융회사들이 충분히 예대 마진으로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사회적인 합의가 있다. 합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 제가 볼 때는 그 금융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 전에도 훨씬 아마 그 데이터를 제가 모르겠는데 보면. 한국의 그 예대 마진보다 항상 미국의 예대 마진 항상 높았을 높아요. 거예요. NIM도 그렇고 예대 네. 마진도 그러니까 그렇고. 전반적으로는 그랬고요. 그게 2000년 초반부터 시작해서 2008년까지 그게 굉장히 한국처럼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줄어들었어요. 줄어들다가 아, 그래서 그게 사고의 원인 사고가 원인 작용했고요. 그다음에 네. 2008년 이후에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다시 이제 고백해서 예전으로 돌아와서 점점점 더 예. 그 은행의 시스템의 안정성을 더 중요시 여겼고요. 그래서 그 정부의 규제 역시 예, 이런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를 하고 대출 양을 규제하고 또 대출의 공급처를 규제하잖아요.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은 규제하고 뭐 기업대출은 놔두고 이런 식으로 규제하잖아요. 미국은 그런 게 없어요. 그 가격 규제도 없고요. 뭘로 쓰든지 예, 대신 책임져라. 이 대신 뭐냐면 이 직결제 시스템에 대한 규제는 예, 굉장히 강한 거예요. 예,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는 행위를 한다든지 예, 뭐 이런 걸 한다라면 그게 뭐죠? 그런 행위라는 게 대체로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직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직결제가 안 된다. 카드 결제했는데 카드 결제가 안 됐어요.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 손실, 개인의 손실들은 다 은행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 또는 어디나 비슷한 예, 예. 얼마 전에 그 아현동 사고 났잖아요. 화재 사고. 통신망. 예, 통신망 사고 났을 때 한국의 경우는 누가 책임졌죠? KT가 책임졌죠. 그럼 미국은 KT가 책임지지 않고요. 은행이 책임집니다. 예. 통신망이라도 예,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 소비자인 자영업자들이 네. 예, 자영업자들이 지급결제를 제대로 못해서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피해는 예, 당연히 지급결제의 책임을 갖고 있는 예, 은행이 책임을 져야죠. 예, 그래서 그 만약에 손실이 발생했다면은 그 부분은 당연히 이제 예, 지급을 하는 거고요. 그 대가로 또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이제 그 조달 코스트를 굉장히 낮게 가져갈 수 있는 예, 그런 작용하고요. 따라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안전 관련된 규제, 화재 역시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전산 시스템을 한국의 경우에는 서울에 이제 뭐 본점이 하나 두고 뭐 과천에 하나 두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화재가 난다든지 산불이 난다든지 또는 뭐 외부에서 공격이 뭐 북한이라든지 공격이 온다든지 그러면은 뭐 사실 서울과 과천은 한 도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터지면은 예, 한꺼번에 다 터질 수 있단 말이에요. 터진다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럼 우리가 뭐 갖고 있는 모든 금융 자산이 원장 다 날아가는 거죠. 제로가 되는 거라고요. 이거는 대출 많은 분들은 예. 좋겠다. 실제로 얼마 몇 주 전에 노비 분산 날아가는 거니까. 모 은행의 그 앱이 작동하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있는데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가더라고. 그렇죠. 보니까. 사실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있을 일이에요. 수 없는 일이지. 예.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그런 일 있으면 또 SKT 뭐 또 문제야. 진짜. 아 KT 이러고 넘어가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은행이나 비은행이나 다 작동 안 하니까 은행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못하죠. 아니요. 그때는 그 은행의 앱만 그랬대. 아 그러면 그 네. 은행이 잘못했지. 네. 그런데도 뭐 그건 뭐 해서 나 그때 급전 안 보내가지고 나 지금 뭐 엄청 손해 있으니까 소송하겠다는 사람 없거든. 그런데 대해서 우리 정서상 굉장히 관용적이기도 한 것 같아요. 미국은 또 소송의 나라니까. 뭐. 그것도 있지만 조금 인식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뭐 사실 사우디아라비아가 드론 때문에 공격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예, 했지만 근데
금융 관점에서 본다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현동 그 거기에 하나 터지면서 거의 모든 시스템이 망가졌었는데 그쪽에 몇 개만 터뜨리면 사실상 서울이 셧다운 될 수 있잖아요. 금융적인 예. 측면에서 예, 지급결제라는 측면에서. 예. 사실 하고. 근데 경제에서 지급결제 시스템이 망가지게 되면 통신도 예. 안 되고 휴대폰도 맞아요. 안 되고 그거는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훨씬 더 충격을 오케이. 받을 수 있죠. 자, 우리 예. 사실은 이제 우리 그거를 얘기를 드린 우리 예. 시청자들의 청취자 여러분들은 더 듣고 싶은 얘기가 사실 이 부채 문제와 부동산 문제니까 네. 지급결제 시스템은 사실 그들이 알아서 하셔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예. 조금 넘어가 볼까요? 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가 서울 및 주요 지역의 전세 가격 상승 그리고 나아가서 이를 기반으로 한 주택 가격 상승과 연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를 제가 좀 차트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죠. 예, 볼까요? 예, 보시면은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예, 이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대출 순증액이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유는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요즘에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이 좀 기가 있는데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예전과 달리 이제 집을 안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전세로 사는 거를 이제 일반화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예전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여윳돈으로만 집을 사는 이제 전세를 살았는데 지금은 다 대부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네. 산단 말이에요. 그럼 연봉 4천만 원일 때 자기의 소득에서 한 주거비를 30%를 가정했을 때 그때 역으로 계산하면 대출금리 4%를 가정하게 되면은 그 살 수 있는 전세 가격이 나와요. 그게 3억 7,500이에요. 어허. 근데 네. 4%가 지금 2.5로 떨어졌어요.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네. 그러면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살 수 있는 집값이 3억 7,500에서 6억으로 바뀌어요. 어, 그래요? 예. 6억 전세를 연봉 4천만 원인 사람이. 연봉 4천만 원인 사람이 대략 그 자기가 전세자금 대출 금리에 따른 이자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커버할 수 있는 예, 정도? 예, 이자 비용을 자기 소득의 한 30% 정도로 커버한다라고 가정하면 예, 주거비가 보통 이렇게 30% 정도 되니까 네. 가정하면은 3억 7,500만 원을 과거에 4% 살았는데 이게 2.5로 떨어지면 6억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그 대출 금리 예. 인하의 효과가 그렇게 나타난다? 예, 그렇죠. 그러면 보실까요? 예, 오른쪽 차트 보시면 3억 7,500에서 6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서울의 평균 전세 가격, 자치구별 전세 가격인데 6억으로 올라가는 순간 서초구, 강남구를 제외한 대다수의 고가 아파트에서 예, 누구나 전세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저 보여준 그래프에 보면 마포구는 대략 한 5억 정도 전세금이 그렇죠. 있으면 예. 꽤 괜찮은 아파트 적당한 평형에 살 수 그렇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에, 저 정도 전세금이라면 누구나 전세 대출 받으면 저 안에서는 다 올라갈 수 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 정도 있는 사람들이 더 위로 올라가고 여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더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니까 좋은 아파트,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금리 인하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전세도. 예. 이거를 다시 데이터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실제 이거는 이제 서울 주요 자치구별 2인 이상 세대 순증 비교 차트인데요. 서울시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2018년 3분기 누계와 2019년 3분기 누계를 비교한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예, 과거에는 예, 뭐 이런 데이터였죠. 파란색은 과거였는데 최근에는 보시면은 강남 4구에 3천 가구 세대가 늘었죠. 그리고 마용성이 3,200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거죠, 일로. 오히려 아, 마용성에서 예. 강남 4구로 전세를 얻어서 갔네. 저 말은 강남 4구의 세대 숫자는 늘어났고 그렇죠? 마용성의 세대 숫자는 줄었다는 겁니까? 예, 네. 줄었다는 그럼 마용성에는 막 빈집이 생기고 있어요? 강남에는 물론 집을 더 지었다고 가정하면 그 말이 맞는데 네. 마용성에서는 세대 숫자가 줄었다는 건 그렇죠. 빈집이란 뜻일까요? 빈집일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는 빈집일 수 있겠죠. 어쨌든 이사가는 과정에서 빈집이 생기는 거겠죠. 예. 저 기간에 마용성에 멸실이 좀 있지 않나? 강남 4구에 비해서 멸실이 많았다면 어쨌든 집을 비우고 어디론가 갔어야 되는데 지금 서 의원님 말씀대로
이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멸실하면 그거보다 못한 동네로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못하다 그러면 좀 열받을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게 더 비싼 지역으로 갈 수 있는 동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왼쪽 차트 보시면 과거에는 최근 4년간 보시면은 입주 물량과 이 멸실 주택하고의 차이를 보면은 순 공급 물량이 계속 마이너스를 서울이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던 것이 2019년도에 헬리오시티와 최근에 강동구 그랑자이 등 이쪽에서 총 2만 가구가 새로 입주가 되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대략 1만 가구 이상이 순중이네. 순중이 되는 거예요. 네. 아, 강남 쪽에서. 아파트는 2015년부터 2016, 17, 18년 그 4년간 네. 오히려 서울에서 존재하는 아파트 숫자가 그럼 줄었어요? 네, 줄었어요. 열심히 예. 지었는데? 예. 안 오를 수 없었네. 그러니까 재건축하느라고 자꾸 부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결국엔 전세 가격 상승의 요인이고요. 네. 전세 가격만 올랐겠어요. 저 집값도 오른 다시 거죠. 집값도 저래서 올랐지. 예. 저희가 항상 전세를 먼저 얘기하는 게 전세가 상승하면 네. 자연스럽게 집값이 예. 그걸 레버리지로 해서 다시 또 예. 집을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값이 당연히 상승하죠. 근데 저 기간에 전세가 많이 올랐어요? 아, 많이 올랐죠. 16, 17, 18. 16, 이제 16, 17까지 많이 올랐어요. 아. 예, 18부터는 안정화. 전세 한 2년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 그럴 수 있겠네. 그러면 서울에 지금부터는 전세값 좀 빠진다는 얘기네. 원래는 떨어진다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요. 네. 예.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서 네. 예. 고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아하. 빠르게 증가한 거죠. 원래는 이 공급이 대부분 강남 쪽에 강남, 송파, 그다음에 강동구에 많이 공급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예측할 때는 이쪽에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아하, 예, 금리 인하를 반영해서 그쪽에 전세 수요가 또 늘었다. 그렇죠. 금리 인하하면서 그쪽에 전세 수요가 늘어나고 보시다시피 지금 마용성 쪽에서 예, 강남 사고로 이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기타 지역은 대부분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예, 대부분 경기도로. 경기도에 있는 새 아파트들이 많이 예, 공급이 되니까 그쪽으로 많이 갔던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전에 비해서 좀 줄어든 숫자가 안 나간다 이거죠 경기도로 예, 예, 아, 덜, 인서울 그냥 스테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그렇죠 예. 덜 경기도는 간 그러면 집값도 빠지고 전세 가격도 빠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차트 보시면 예, 이게 이제 인천 경기의 입주 물량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구 수 예 순중이거든요. 그래서 입주 물량과 가구 수가 이제 2인 이상 가구인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는 매치가 돼야 되는데 매치가 안 되죠. 이게 초과 공급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천 경기의 가구 숫자는 별로 안 늘어났는데 네. 2016, 2017, 2018 이때의 아파트 공급은 많이 늘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니까 역시 이제 준공 후 미분양이 당연한 이제 당연히 그러면 뭐 빈집 생기니까 전세금도 떨어질 거, 그렇죠, 집값도 예. 비실비실할 거. 예. 그러니까 가구 수가 만약에 고금리 상태였으면은 가구 수가 늘었을 거란 얘기죠. 그렇죠. 예. 네? 예. 야 지금 이자 부담 이거 저 야 경기도로 가서 얻어보자 이렇게 그렇죠. 할 거를 이자가 싸졌으니까 아 무슨 소리야 그냥 대충 여기서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강남을 좀 들어가고 싶어하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이 절호의 기회인 거죠. 자금도 되고 그 다음에 물량도 이제 공급이 됐기 넉넉하니까. 때문에. 예. 예전에는 이제 여기서 보시듯이 계속 아파트 수가 이제 줄어들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멸실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외부에서 강남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은 전세 가격은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게 돼요. 그게 일종의 진입 장벽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진입 장벽이 이제 사라진 거죠. 더군다나 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라는 건 무슨 말씀이죠?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멸실 주택 예정되었던 멸실 주택이 연기된다. 예, 다 연기되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반포주공이나 한신이 지금 대략 한 두 개만 5천 가구가 넘는데 이게 이제 멸실이 10월부터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게 전부 백지화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한 7, 8천에서 1만 가구가 지금 멸실이 예정되었던 게 사실상 예. 없어지면서. 근데 반포주공 1단지는 이미 다 이사 가 있어서 실질적인 멸실 아니에요? 아직 저기 지연됐습니다. 예, 지금 진행 중이에요. 예, 10월 달 이제 확실히 이제 이주하기로 결정이 나는 거였는데 10월 달 그게 이제 회의가 연기가 된 거죠. 예. 그 말씀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줄 수도 있는데 단기 1, 2년에는 오히려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 물량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안 부서지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제가 이제 뒤집어서 제가 이제 정책 당국자이다 또는 이제 집값을 올리는 사람이다라고 한번 좀 바꿔서 입장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집값을 올리고 싶어요. 근데 강남에 그 30년 이상의 재고 주택이 전체 가구수의 한 전체 집의 3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현재 네. 그렇다는 거죠? 네, 3분의 1 정도 돼요. 이거를 계속 그 멸시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계속 늘려주면 돼요. 그러면 뭘 늘려줘요? 그러니까 재건축을요. 멸시든 재건축을요. 같은 뜻이죠. 그렇죠. 네. 계속 늘려주면 아까 같이 지금 당장의 집의 공급 줄어들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줄면 새로 다시 입주하는 기간이 한 2, 3년 걸리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또 멸실시켜. 예. 그만큼의 더 멸실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럼 항상 잔고가 주네. 계속 주는 거예요. 예. 예.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죠. 이게 재건축의 양 자체가 뭐 3분의 1이 아니라 뭐 10분의 1 얼마 소수이면은 지금 얘기하신 게 맞는데 한국 거기다 강남의 경우에는 전체 아파트의 3분의 1이 재건축 네. 대상인데 재건축 대상이란 말이에요. 네. 절대적으로 너무 많아요. 그 상황에서 만일에 거꾸로 예, 집값을 올리고 싶다라고 한다라면 그런 식으로 하면 집값을 얼마든지 올릴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정부가 재건축 지연시키는 게 효과가 있을 거란 얘기시네요?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예요. 그게 효과가 있다라는 것보다는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예요. 예. 중요한 건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집값은 투기 수요의 변화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투기 수요에 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 이 정책이 더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낡아 있는 아파트가 많으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예. 이거를 새 아파트로 빨리 바꾸자라고 정책을 하더라도 새 아파트가 지어지는 속도보다는 부서지는 속도가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어쨌든 낡은 아파트 10개를 부시면 새 아파트 15개는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네. 그 다음에 예. 3년 뒤에 네. 예. 그 부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재건축의 허가를 예, 예. 그 15개가 아니라 20개 주면 되거든요. 또 20개 부셔라. 예. 그러면 3년 후에는 25개나 30개가 지어지더라도 예. 당장 한 그렇죠. 몇 년간은 계속 미룰 수가 있어요. 모자라게 만들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 워낙 많은 경우라면 그러면 10년 20년은 그렇게 계속 갈 수가 있는 거죠. 아 근데 재건축을 지금 제한하는 게 재건축을 영원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재건축의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지금. 정부 정책이라는 게 분양가 상한제는 네, 네.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뭐 층을 제한한다든지 그래서 보면 멸실대 공급의 비율이 예전에는 뭐 멸실을 100채 했으면 공급이 200채 나왔다. 예? 그게 사업성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지금은 그것도 모자라서 야, 그래 됐어. 이렇게 1대1로 해 버릴게. 그래도 저 임대주택 지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일부 단지에서 예. 뭐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고 신문에 났더라고. 그래도 저 이런 상황이니까 예전에 멸실대 신규 그러니까 멸실이라는 건 사실 멸실된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입주했던 사람들은 집은 멸실되었으나 자기 집이 이제 지어지고 있는 과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주택 수요는 스틸 그 집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고 플러스 얼마의 신규 분양이 일어나는가 이게 플러스 알파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행위를 하면은 왜 도상에 그 땅 위에 존재하는 집은 줄지만 내 집이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집값이 뭐 집값에는 별 영향보다는 전세금은 서울의 전세금은 계속 오르겠죠. 쇼티지가 나니까 전세라고 하는 건 집이 있어야 근데 그건 2년 동안 살 거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금리가 좀 높으면 경기도로 이사 가서 버티다가 들어오면 되는 그러겠죠. 거고 그러겠죠. 그건 본질은 아닌 것 같은데 실제 재건축 아파트의 70에서 80% 정도가 네. 예, 거주자가 아니라 투자 수요로 들어가신 분들이잖아요. 예. 아 전세 끼고 살아온 사람들? 예,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네. 사실 그
실수요 관점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투자 수요 관점에서 본다면 계속 이런 식으로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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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을 늘리고 늘리고 늘리면 그 전반적인 공급 물량 아까 다시 차트 보여드리면 결국에는 재밌는 게 뭐냐면 2014년까지 이 순 공급 물량이 늘어났었거든요. 예. 그런데 2014년 순 공급 물량은 멸실 주택을 뺀 거죠. 새로 입주되는 그렇죠. 예. 물량 중에서 예. 그렇죠. 네. 예. 늘어났던 것들이 결국에는 2014년 7월 이제 최경환 정부가 들어와서 재건축 규제 안 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멸실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오히려 눈앞에 보이는 아파트들 숫자는 줄어든다. 그렇죠. 부수니까. 예, 예. 네. 이렇게 되면서 전세가가 올라가고 그게 집값 상승으로 연결됐던 거란 말이에요. 예. 차트를 보니까 또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반대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런데 예. 이거는 말씀드리지만 아주 중요한 이슈는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결국에는 투자 수요가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2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